자, 이번에 살펴드릴 종목 KYS님께서 유튜브로 보내주신 종목인데요. 네. 자, 라운텍이라는 종목입니다. 요즘에 많이 좀 언급되고 있는 종목이죠. 12,900원에 10% 담으셨는데 아이고, 이 주가가 너무 높을 때 들어가신 게 아닌가? 상투죠. 그게. 최근 들어서 갑자기 좀 많이 떨어져서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. 그렇군요. 자, 라운텍. 요것도 이종보 전문가께서 언급해 주셨던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. 아, 또 걸려 있군요. 자, 일단 한번 여쭤보겠습니다. 전문가님, 라운텍 요 종목은 어떻게 봐야 되나요? 드디어 하나 걸렸네요. 저는 라운텍 한 게 아니고 라운테크. 그리고 라운텍은 신규 주식이고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실력 없으면 여기서 못 버틴다고 그랬지 않습니까? 이게 저는 빠지는 것도 있고 최근에 이게 XR 기반 그 해가지고 왜 그 요새 XR 관련주들 많이 올라갔지 않습니까? 그때 올라간 거예요. 근데 이분이 매수한 게 보다시피 정수리. 그죠? 근데 이분 매수한 가격은 갑니다, 이거. 다만 제가 지금 상태에서 공모가 플러스 보호 예수 물량서부터 이런 것까지 체크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이 종목을 질문하신 분이 직접 찾아보시고 이거 한번 보세요. 아까 4x4라는 주식하고 이 주식은 무슨 차이가 있는지 보여주면 얘는 인기가 없었던 주식입니다. 보세요. 올 3월 달에 들어왔는데 들어올 당시 보면 보다시피 인기가 없죠. 근데 XR 관련해가지고 그 글라스로 여기까지 날아간 겁니다. 근데 보다시피 기술적으로 쌍봉을 줬지 않습니까? 이런 주식은 원래 사면 안 되는 거거든요. 딱 꺾이는 시점에서 산 거예요. 이렇게 쌍봉으로 주고 꺾일 때는 사면 안 돼요. 외봉에서는 사도 되지만. 대신 여기 또 쌍봉으로 여기가 저항이 지지로 바뀌어 있거든요. 다시 반등 나올 수 있어요. 그러면은 반등 나오면 매수가 언저리 정도에서 일단 팔고 추이를 지켜보자. 그렇죠? 예. 요 질문 하신 분께 요 말씀 드리겠습니다.